맞춤해서 문제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벌써 어색하네. 벌써 어색하네. 벌써 어색해. 벌써 어색해. 아닙니다. 불꽃 카리스마 민호. 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막내 온탑 태민. 안녕하세요. 인사해. 안녕하세요. 네, 샤이니 막내 태민입니다. 환영합니다. 네. 민호 씨와 키가 또 사이좋게 해서 합심해서 문제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벌써 어색하네. 벌써 어색하네. 벌써 어색해. 아니, 벌써 어색해. 왜 그래? 아닙니다. 예, 합심 아니, 잘 해볼게요. 네. 와중에 세 자리인데 굳이 떨어뜨린 이유는 뭐예요? 왜냐면 가운데 우리가 완충 역할로 태민을 밀어넣은 거예요. 완충 역할로 태민이. 태민을 밀어넣은 거예요. 방송은 돼야 되니까. 태민 씨도 오늘 그 자리를 선택한 이유가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네. 바로 못 말리는 이 두 형 때문이라고요? 못 말리는 사실. 저희 요즘 들어 사람들이 많이 싸우고 둘이 그렇게 뭐랄까 치고받는구나라는 걸 치고받는구나를 우리는 요즘 알았어요. 근데 이 15년 동안 저희 활동을 저희가 계속 할 수 있었던 건 저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없었더라면 이 둘은 이미 돌아서지 않았을까. 에어백이에요, 에어백. 그래서 제가 많이 맞아요, 양쪽에서. 이 간식 게임을 봤는데 분명히 그 박수 짝짝짝과 근데 춤을 추면서 형이 그걸 방해라니까 집중을 못하는 그 모습을 그렇지, 보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희열을 느꼈거든. 네, 너무 재밌었어요. 하지 말라고! 잘 다루네. 얼마나 좋았어요. 저도 처음 봤어요. 놀토 간식 게임에서 무너지는 걸 처음 봤어요. 왜냐면 와 아줌마는 타격이 아저씨 아줌마는 진짜 그러니까 노래를 뚫고 바로 들어. 어디까지 들어오지? 혹시 오늘 간식 게임에도 그 이 DJ 그 부스가 있나요? 있었으면 좋겠다. 죄송한데 제가 주문을 따로 했습니다. 예 방송 보고 키용으로 따로 주문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거의 도착할 때가 됐어요. 예 올 때가 됐고.